TVCHOSUN 예능 조선의 사랑꾼의 일대 사랑꾼이자 MC로 돌아오게 된 성공한 사랑꾼 오나미가 첫 촬영부터 마법처럼 빠져들게 된 조선의 사랑꾼과의 뒷얘기를 들려줬다. 오는 26일 첫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은 지난 추석 연휴 파일럿 2회 방송 뒤 정규 편성되며 MC 박수홍, 박경림, 최성국, 오나미, 일라라와 함께 돌아온다. 파일럿에서 일대 사랑꾼으로 감동적이고 눈물 가득한 결혼식 현장을 공개한 오나미는 남편 박민과의 신혼 생활 이야기도 더 들려줄 예정이다. 조선의 사랑꾼은 오나미의 결혼식에서 눈물 여왕 오나미의 만감이 교차하는 신부 대기실의 표정까지 생생히 잡아내며 만인의 축하를 받았다. 오나미는 두 살 연하의 축구선수 박민과 올해 9월 결혼했다. 오나미는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이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제가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보여드릴 것이 별로 없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사했다고 밝혔다. 하지만 오나미의 거절은 제작진과의 미팅과 함께 없던 것이 됐다. 오나미는 첫 미팅 갔는데 그날 그냥 집까지 가서 전부 다 찍게 됐다며 웃었다. 또 그런데 촬영을 하고 나니 나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됐다. 보통 결혼식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계속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며 조선의 사랑꾼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다. 오나미는 제작진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결혼 홈비디오를 찍어준다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 자랑을 거듭했다. 결혼 이후 품절녀 MC로 돌아오게 된 오나미는 다른 MC 4명들에게 서선하고 따스한 기운을 느꼈다며 케미 자랑도 아끼지 않았다. 그는 녹화장에 들어오자마자 선배님들이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VCR을 볼 때도 가식이 아니라 모두가 진심 리액션만 하셨다며 녹화가 끝나도 가는 게 아쉬울 정도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다. 신혼 생활에 대해서는 집에 가면 혼자 불 켜고 밥 먹는 것에서 탈피하고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. 이미 절친 김민경의 내년 결혼 선언을 현실화하겠다고 장담한 오나미는 결혼 전에는 제가 어린 아이 같았다면 이제는 저도 결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된 느낌이라며 뿌듯해했다. 조선의 사랑꾼은 오는 26일 밤 10시 첫 방송 예정이다.